혈통이라는 뜻입니다. 품적, 혈통. 그럼 웰브레드라고 하면 브레이드의 과거 과거분사형이 브레드잖아요. 잘 낳아진 거죠. 그래서 잘 키워진이라는 뜻이야. 잘 키워진. 즉 교육을 잘 받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품이 있는 이란 뜻도 있고요. 품이 있는. 그러니까 잘 길러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하프, 하프 그레드는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반만 타고 난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이라는 뜻이에요. 하프 그레드 하면은 혼혈인. 뭐 타고난, 아 타고난 인브레드. 그래서 안에서 가지고 낳아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안에 가지고 키워진 거니까 타고난이란 뜻이 되고. 뭐 타고난 하면은 우리 연습을 하면은 컨지니얼하고 컨제니터라고 비교를 해야 되죠. 컨지니얼 컨제니털. 컨지니얼. 이게 GEN이 붙으면은 진이잖아요. 유전자. 그래서 버스라는 어근이에요. 버스라는 어근. 그래서 컨. 함께 지니고 있는 거니까 같은 성질의. 마음이 맞는 이런 뜻이죠. 같은 성질의. 마음이 맞는. 뭐 사실 이 컨지니얼에서 컨은 강조로 보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지니얼에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로 외우죠. 그냥 지니얼 하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지니셨어요? 지니얼.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온화한, 친절한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때 커는 강조기 때문에 진열, 같은 성질의 마음에 맞는 요것도 되는 거예요. 성질 들어오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맞는 애들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되고. 자, 컨제니털. 이게 탈. 타고난이죠. 특히 이제 병 따위가 타고나는 거예요. 탈났다 생각하면 돼요. 탈났어. 그러니까 병 따위가 타고난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그럼 제니털은 뭐냐? 얘도 타고난이냐? 얘처럼 그건 아닙니다. 얘는 성기의라는 뜻이야. 성기가 뭔지 알죠? 그치? 성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탈이라는 게 타고난에서 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쵸? 네이트라면은 뭘까요? 얘도 타고난이죠. 네이트. 타고난. 나 타고났잖아. 이러면 돼요. 나 타고났잖아. 그러니까 나탈.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나 타고난 게 나탈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내처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죠. 내처럴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타고난 하면은 뭐, 이네이트. 네이트도 버스라는 어근이니까. 그렇죠? 인브레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에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됐죠? 커네이트. 그렇죠? 얘 네이트도 버스죠. 함께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타고난 거죠. 그렇죠? 인번. 같은 말이 인번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고난입니다. 그러면 이때 네이트 전부 다 내처럴에서 나온 거, 단어라는 얘기야. 내처럴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커내처럴, 요 단어가 중요하죠? 요 단어. 그럼 얘는 뭐냐? 함께 자연. 이러면 안 돼요. 얘가 타고난이에요. 컴내처럴. 이 단어 하려고 한 거야. 컴내처럴. 컴내처럴이 아니라 애니 하나만. 컴내처럴.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내처럴이 타고난이라고
그쵸? 쉽게 알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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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전부 다 내추럴에서 나온 단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커 내추럴이 쉽게 머릿속에 오게 되는 거야. 자, 뭐 이렇게 해서 타고난 했고요. 인체스트. 인체스트. CES가 붙으면은 가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CES, 가다라는 어근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느낌이네요. 그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세스트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인섹트가 생각나면 되겠네요. 이 섹이라는 것은 컷이라는 어근이거든. 암이 전부 다 잘려져 있는 거야. 곤충이죠. 곤충들은 암이 다 잘려져 있잖아. 마디마디가. 그쵸? 그럼 인세스트 하면 곤충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근친 상관을 하면 곤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딸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라고 안 부르죠. 곤충이야 이러죠. 인세트. 자, 다음에 베이스 브레드. 그냥 베이스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거죠. 자,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침대에서 태어났어요. 푹신푹신한 침대. 지금 잘 태어날 때 잘 생각을 해봐. 바닥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은 침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왕의 핏줄이고요. 우리 수민이는 바닥에서? 그럼 노예의 핏줄인 거죠. 그렇죠? 노예는 땅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비천한 베이스 브레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well born, 잘 태어났고 잘 길러진 거니까 태생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다라는 뜻이고. 까지 합시다.